안녕하세요. 다양한 취미미술 수업을 하는 원화실입니다. 화실에서 수업하는 다양한 그림들 중에서도 인물화는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얼굴의 형태를 잡고 명암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.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인물화를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아이패드의 도움을 받아볼 거예요. 프로크리에이트 그림 그리기 어플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일단 인물화를 그릴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형태를 잡는 건데요. 연필 인물화를 그릴 때 석고상 그리듯이 비례를 파악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 기법은 익숙해지는 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. 하지만 프로크리에이트는 트레이싱이나 그리기 가이드를 이용해서 초보자도 형태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진 속의 명암을 이해하고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요. 이것도 프로크리에이트의 스포이드 툴이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색을 사용한다는 건 색상, 명도, 채도를 모두 이해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명도만을 사용해서 인물화 입문자들이 좀 더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스 온라인 클래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. 수업은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부터 전체 얼굴을 그리기 전 개체 연습으로 눈, 코, 입 연습 그리고 비례와 정면, 측면, 반측면으로 나누어 다양한 시점의 얼굴을 그려볼 예정입니다.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수업이 끝날 즈음에는 멋진 인물화를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럼 입문자를 위한 흑백사진 같은 아이패드 인물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